마이크 좀 더 내려주세요. 가셨습니까? 방금 좀 전에 권양수 여사님을 방문해 사죄 방문해서 상담을 나누셨고요. 특별한 뭐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양수 여사님께서는 요즘 민생이 좀 어려우니까 민생을 잘 챙기고 또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고 그런 민주당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국빈으로 대통령을 초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를 그 추억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초청 대상은 영국에서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를 초청 대상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초청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로 관계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초청이 됐었다. 상당히 친절하고 유머가 있으신 그런 여왕이다. 지금 찰스 왕이 되신 찰스 3세 상당히 유머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실제 말씀을 드렸습니다.